도심 곳곳에 자리 잡은 지하 상가들. 한때 쇼핑의 메카로 급부상했지만 지상의 교통체계 개편과 대형 쇼핑몰 증가 등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종로 4가 지하상가, 생산혁신기지입니다. 강북 지역 지하는 상가들이 침체되어 있고요. 그중에서도 여기 오늘 행사를 개최하는 종로 4가 지하도 상가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활성화시키고자 작년에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와 서울 시설 공간이 같이 협업하여 이곳에 청년 가게를 입주시켰고, 덕분에 청년들은 일하는 공간을, 상가는 활기를 찾기 시작한 종로 4가 지하 상가. 오늘은 이곳만의 특별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곳에 청년 상인과 시니어 상인이 함께하는 언더그라운드 페스티벌입니다. 지하라는 데서 드는 거부감은 편견. 다양한 먹거리는 물론이고 아기자기하고 예쁜 가게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수제 가죽 공방인 이곳은 방문한 손님이 직접 가죽 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열었는데요. 청년 장인의 설명에 따라 한 땀 한 땀 서툰 바느질을 해봅니다. 네, 여기는 그 페이스북 통해서 알게 됐고요. 이거 좀 명함기업 좀 만들고 싶었는데 여기가 좋은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좀 같이 여자친구랑 왔습니다. 둘만의 특별한 뭐 지갑을 세상에 하나뿐인 그 지갑을 같이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페스티벌 하면 공연이 빠질 수 없겠죠. 언더그라운드와 대중 사이를 주제로 한 싱어송라이터 김거지의 무대에 흥겹고 따뜻한 분위기가 한층 높아집니다. 중앙 무대에서는 계속해서 특별한 토크 콘서트가 이어지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이곳의 시니어 상인 송광용 사장. 아홉 가지 불행한 조건을 있지만 한 가지 행복을 찾아서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30년간 양복점을 운영해오면서 겪은 이야기들과 오랜 세월 작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힘에 대해서 청년들을 위해 아낌없이 털어놓습니다. 굉장히 청년들이 진지하게 열심히 들어주고 또 그 호응을 해줘서 아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우리 상가로 들어왔는데 첫째 상가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고 기쁘고 또 그 청년들이 빨리 그 자립을 해서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목표대로 아주 그 우리 상가 안에서 아주 그 성공하는 그런 청년들이 나오기를 아주 기대해 봅니다. 한복, 서점, 공방, 수집 공간 등 다양한 목적과 색깔을 담고 이곳에 둥지를 튼 다양한 청년들. 이들이 기대하는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대를 초월한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 그리고 거기에 상품, 좋은 상품, 좋은 거래, 또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상인분들처럼, 시니어 상인분들처럼 10년, 20년, 30년, 청년 가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하도 상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종로 4가 지하 상가는 시간이 흘러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만 언제나 즐길 줄 아는 장인들의 공간으로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TBS 리포트입니다.